Look at the fallen ball. 자, 보아라. 어떤 공? 자, fallen이라고 하는 건 떨어져 버린이라고 하는 완료 개념이 있는 과거 분사입니다. 즉, 떨어져 버린 공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단어가 한 개짜리니까 앞에서 꾸미고 있죠. 만약에 단어가 길어지면 이렇게 말입니다. Look at the ball fallen in the hole. 자, 공을 보는데 어떤 공입니까? 바로 구멍 속에 빠진 공이네요. 자, 마찬가지 in the hole이라고 하는 이 부사구가 다른 걸 꾸미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fallen이라고 하는 이 과거 분사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붙였습니다. 마찬가지 이 in the hole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면 예문도 골 때려집니다. 보아라, 떨어진 공을 어디에서? 네가 구멍 속에 들어가서 보라는 얘기니까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기억나시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which is가 생략된 형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가급적 안 쓰고 간결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은요. 과거 분사의 두 가지 의미가 뭐였습니까? 바로 수동과 완료였죠. 하지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과거 분사가 수동과 완료가 되기 위해선 과거 분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가 반드시 타동사여야만 됩니다. 왜요? 그래야 타동사니까 목적어 필요해서 바로 자기가 목적어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fall 같은 경우는요, 바로 떨어지다 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자동사가 PP, 즉 과거 분사가 되면요, 수동과 완료가 아닙니다. 즉 수동 개념은 없어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바로 완료 개념, 뭐뭐 된 이란 뜻만 남는다는 걸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fallen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한 개의 단어처럼 쓰여서 명사 앞에 꾸미된 거의 완전 형용사화 됐다고 보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fallen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fall의 과거 분사라고 보셔도 한 게 없지만 그냥 fallen 자체가 떨어져 버린이라는 형용사로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동사의 PP는 수동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자세한 것도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중요한 건 이때 마찬가지 형용사 개념입니다만 여기에도 뭐가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작 개념이 또 한 번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관계사절 문장 보죠. Look at the ball which I gave to you. 자, 보아라, 공을 어떤 공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공이죠. 마찬가지 여기에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었다. 주었는데 뭘 줬습니까? 목적어가 없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목적은 바로 공입니다. 영어는 중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목적어를 지워버리고 그 목적어와 접속사 역할을 함께하는 바로 위치를 써준 거죠. 목적격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괄호 쳐놨습니다. 잠깐 정리할까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명사가 있는데 명사 뒤에 꾸미는 말이 길어서 그 안에 문장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주어동사 문장이 포함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접속사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들어가는 게 바로 관계사입니다. 관계사는 크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도 뒤에 관계사 파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문장, 즉 하나의 문장이 달랑 명사 하나를 꾸미고 있죠. 이런 걸 관계사절이라고 하는데 명심하세요. 관계사절은 그냥 긴 형용사절에 불과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지막 여기에도 뭐가 포함됐습니까? 바로 동사 개념 포함되니까 동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띄우겠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동안.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가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설명 앞에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개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